가슴과 춘다. 오늘은 이래서 이르대로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멸치 꿈. 옛날 깊고 동해 바다에 700살이나 먹는 멸치가 살았어요. 하드는 생존의 꿈이라고 있던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이거 참 알쏭알쏭하네. 이거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멸치는 맛있는 음식이 잠긴 채워 놓고 방어 훈련 고객이 생존 맥이 이방이 불렸어요. 어제 반내기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대체 모르겠지요. 여러분의 꿈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내 풀이를 움직이 나중에 드시오. 방어가 물뚝에 있는 멧돼지의 쫓자의 말했어요. 멧돼지는 양방 뿜뿌리를 할 줄 모르니 망둥이들 생성에 부릅시다. 멧돼지는 어린이 가족이 시시한 바다에 사는 망둥이들 데려오라고 했어요. 새해 바다에 머무 길이 있어요. 가난한데 짐의 얼굴이 떨어져 헤엄쳐서 망둥이들이 얻고 왔어요. 멸치가 멸멸 달려와 망둥이들이 맞았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의 헛떡 있는 가자비에게 이놈 가자비야 얼른 숨상 내놓지 않고 뭘 꾸미고 있는 거냐 하고 벌떡 소리를 지었어요. 가마지근 하나가 잔뜩 났어요. 멸치가 망둥이에게 꿈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제 신기한 꿈을 꾸었다오. 내가 하늘 쑥 올라갔다가 땅에 뚝 떨어졌는데 여느리 날이 메고 어떤가 훌쩍 가더니 흰눈이 펄펄 내리다가 주락주락 고룩하더니 불이 고개 꾹꾹 넣어줬어요. 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망둥이가 갑자기 무릎을 딱 치고 말했어요. 그건 정말 좋은 꿈이요. 멸치가 양방에서 용이 될 꿈을 봅시다. 멸치가 용이 된다고? 모두 망둥이를 배워보았어요. 하늘 올라가서 용이 된다는 말이요. 땅이 떨어진 이 용은 무대 뿌로 내려온 것이고 바위목이 가니 용이 구름을 살려 하늘에 나는 것이요. 흰 눈이 내리는 눈이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것이라오. 추운 덥다의 거는 용이 날씨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고 붉은 고개를 넘어간 건 노래 지을 때 용이 하늘 나는 것이지요. 내가 200년 동안 꿈풀이를 했지요. 이렇게 좋은 꿈은 처음이요. 멸치는 기분이 좋아서 덩지덩지 춤을 추었어요. 망둥이는 우적우적 음식을 집어먹고 메기가 병거리 꿀뚜기를 부러웠어요. 수백고 까꿍과 생겼어요. 그때 심술이는
심술이 나는 가자미가 들쑥말에 꺼냈어요. 흰 그런 재주 없음 꿈이겠다고? 그 꿈이 낚시에 걸린 꿈이라고? 뭐라고? 잘 들어봐요. 하늘의 눈이 낚시에 걸려 물에 거고 하늘에 땅에 떨어지는 방과 탈수 떨어지는 거죠. 얘 눈이 메고 간 싸움이 준 조각으로 꺼진 거고 흰눈이 오는 거를 소금 술술 뿌리는 거예요. 쫄쫄 닦아는 숯불 위에 올려놓고 부대식하는 거고요. 바람이 일만 춥고 바람이 없으면 덥잖아요. 얘는 그런 보이는 고개로 넘어간 모양 3살짜리도 알겠습니다. 사람 목구멍이 빨갛잖아요. 가짜 미는 책말을 뱉지 못했어요. 하가 머리끝까지 채운 멋지는 벌떡 일어나서 가마지의 빵을 때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세게 때렸는지 가마지는 눈이 돌아갔어요. 갑자기 꼴뚜기는 얼른 제 눈을 뽑았어요. 메기는 어쩌나 크게 웃었지요? 입이 뒤까지 찢어졌어요. 이거 보고 왕자는 너무 놀라서 눈에 툭툭 빗어나왔어요. 병원에 저도 그렇게 될까봐 입을 꾹 차고 웃다가 그만 입이 뿌죽뿌죽 흘렀답니다. 거짓말랑 떼기 뿌뿌기 망조이은 방어가 우스꽝 모습이 될까 이렇게 까졌답니다. 메뚜기의 허풍, 메뚜기의 허풍의 이야기는 또 있어요. 옛날 개미와 푸대가 메뚜기가 살았어요. 그때도 개미는 허리 긁고 축세에 부리다 해뒀죠. 머리 더러운 머리털이 무성했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었어요. 개미가 축세가 메뚜기는 오랜만에 모여 함께 노는데 모두 메뚜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소리가 났대요. 그때 마침 어떤 아이를 있는 지나갔어요. 오늘 내가 헌터 낼까? 개미가 새금장을 기어나니 뒤꽉 깨물었어요. 아, 얍! 그 바람에 감주기가 엎어졌어요. 밥이랑 우탕 쏟아나왔어요. 문에 개미가 친구들인 상큼 배를 채웠답니다. 이번엔 허공중 애호가 작별하는데 내가 가장 인간을 잡아오지. 개미가 축제가 숨소리로 웃었어요. 그러나 메뚜기는 어느새 펄쩍펄쩍 뛰어서 거친 연분으로 가버렸어요. 메뚜기는 인간을 잡아올 수 펄쩍펄쩍 뛰다가 오히려 인간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개미가 축제는 문이 빠지듯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백두인은 오지 않았어요. 아, 얘도 내가 가봐야겠다. 초록색에 날아가 보니 백두인은 없고 이만한 바위만 느끼하게 휘몰치고 있었어요. 멍청한 인형이 보니 꿀꺽 넘어가겠어요. 초록색은 오면 인형은 척척 물었어요. 영화를 보고 기다리는 곳을 날아갔어요. 아, 총재는 알아주려 했는데, 기미가 으슥한 촛불 짓밟이 잉어 배에 땄어요. 그런데 이날 백속에서 메뚜기가 틱톡틱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더워. 그놈이 잡으라는 일이 힘든데네. 메뚜기가 너스레를 떨며 머릿속에
올랐지요. 아마 물고는 것도 모르고 맥도에는 계속 커피 떨었지요. 얼른 먹으라고 아주 맛있을 거야. 쪽새는 펌퍼스럽게 맥도에게 하니 짜증나서 내가 어쩌다 이름을 맥도에게 살려줄까? 한번 제주에서 장난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쪽새가 쭉 늘어갔어요. 개미는 허리를 자꾸 막 굽다가 허리가 채 펴졌어요. 그때부터 맥도리가 반죽한 대머리가 되고 쪽새는 머리가 뽀죽뽀죽 길게 되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해진다. 이래서 그렇게 된 거래요. 오늘은 이래서 그랬대로라는 이야기를 이거한테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